만나면 좋은 친구 MBC. 소중하게 지켜야 할 바다가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밀려들면서 바다가 오염되기 때문이죠. 이제는 해양 동물까지 고통받는 상태입니다. 국내 연안에서 사체로 발견된 바다 거북의 80%는 죽음의 원인이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바다에 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서 먹습니다. 결국 우리가 버린 쓰레기 때문에 바다 거북이 죽게 된 거죠. 썩지 않는 플라스틱, 해양 생태계 파괴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곳은 여수 방주코 해수욕장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한데 캠핑 온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쓰레기가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저희가 그 정해진 장소에 다 각자 찾아와서 만나서 2시간 동안 열심히 쓰레기를 줍는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 5톤 정도 수거를 했고 그 전년도에도 그 정도 수거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쓰레기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런 쓰레기가 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인데요. 지금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뭐 이미 매스컴에서 항상 나오지만 실제 오늘 온 바닷가에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지금 수중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이제 바다의 쓰레기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져서 매일매일 이렇게 치워도 또 들어오는 쓰레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요즘 환경 정화를 목적으로 플로깅, 줍깅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는 좀 더 특별한 바다 정화 활동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가풀지우 캠페인은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라는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회수하고 감축하는 캠페인으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친환경 열린 플랫폼입니다. 현재 매장을 통해서 회수하는 것, 두 번째 이렇게 직접 바닷가에 나와 해양 쓰레기를 줍는 것, 세 번째는 온라인으로 수거를 하고 교육하는 것,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2022년부터 바다에 버려지거나 떠밀려온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가풀지우 캠페인. 3년째 이달의 바다를 정해서 깨끗한 바다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모인 사람은 무려 100여 명. 평소에도 제가 뉴스나 기사 같은 곳에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학교 측에서 마침 이제 해양 봉사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 알려줘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오리엔테이션을 짧고 굳게 확실하게 잘한다거든요. 이 가풀지우의 특징은 플라스틱을 회수하는 거. 지금 눈에도 미세 플라스틱 많죠? 회수하고 감축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저희 지역은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여기 방주포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인포로 가는 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두물포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짧고 굵게 그리고 확실하게 주우려면 준비 운동은 기본이겠죠. 하나, 둘, 하나, 둘. 단 하나의 쓰레기도 놓치지 않을 준비 완료. 해안정화 활동을 시작한 지는 올해가 3년 차인데 매년 한 7,8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한 5톤 정도를 매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5번 지금 계획 중인데 올해가 두 번째 활동입니다. 올해는 여수를 포함해서 서천, 제주, 부산, 인천까지 5개 지역의 활동 계획이 나왔는데요. 올해가 3년 차밖에 안 된 캠페인이지만 지난 4월까지 수거한 플라스틱 양이 무려 24톤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바다에 이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많다는 건 알았는데 그 기존에 있던 게 이렇게 다 부서져서 이렇게 넘어왔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깨끗해지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움이 돼서 너무 좋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좀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와서 하고 나니까 약간 좀
해양 쓰레기가 많이 심각하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앞으로도 좀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해서 쓰레기 치우는 데 좀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 쓰레기를 줍는 일에 첫 발걸음을 떼는 게 어려운데요. 시간을 내서 직접 쓰레기를 줍고 바다 지키기에 나선다면 나의 작은 활동이 해양 생태계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활동이 엄청 거창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활동이 한 번 오신 분이 작년에 오셨던 분이 올해 또 오시고 올해 오셨다가 내년에 또 오겠다. 많은 횟수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기억하고 또 다시 참여한다고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는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현장에서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해양정화활동에 참여한 100명이 준 쓰레기 무게를 재보는데요. 1시간가량 준 쓰레기만 1021kg, 무려 1톤입니다. 사실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오늘 해수욕장에서 정말 작은 알갱이 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보게 돼서 이거를 다 어떻게 진공청소를 치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그래도 사람들의 힘으로 눈에 보이는 일단 쓰레기는 1차 치웠다는 거 그리고 이곳이 다음에 왔을 때는 오늘보다는 쓰레기가 적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너무 더운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안전하게 잘 참여해 주셔서 저희 되게 뿌듯했습니다. 5월에는 바다 식목일과 바다의 날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일까지 정할 만큼 바다는 중요하고 이런 바다를 우리는 지켜내야겠죠. 오늘부터라도 바다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좋아 별 보러 가자 별 말고 벌 보러 가자고요 응? 벌 보러 가자고? 꿀벌하고 생활하다 보면 스트레스 쌓이는 게 없어져요 충북 음성에서 40년 넘게 꿀벌과 함께하며 양봉 한 길을 파온 농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길을 함께하기로 한 아들의 달달한 양봉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좋은 땅에서 명품 농산물들이 많이 자라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음성입니다. 눈부셔.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이렇게 일찍 부르는 게 어딨어. 7시 26분. 어머머, 웬일이니 지금 7시 26분이에요. 목소리도 안 풀릴 시간이야. 지금 아침 대바람부터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딨어? 어디 계세요? 저기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저긴가 보다. 빨리 가봐야겠어요. 이른 아침 분주한 현장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지금 오시는데 지금 벌써예요. 벌이 날르기 때문에. 벌? 예. 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여기 벌이 지금 있거든요. 채밀 중이라 벌써예요. 그래서 여기 옷을 입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옷 입고 들어가면 돼요? 예. 그럼요. 벌 만나려면 방충복으로 단단히 무장해야겠죠. 벌한테 쏘이면 아우 아파. 많이 아파. 저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 보니까 네. 농부님이신가 보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 잘 오셨습니다. 꿀벌 아빠 반화병 농부입니다. 근데 농부님 아까 채밀이라고 하셨거든요. 채밀이 뭐예요? 채밀이라는 것은 꿀 뜨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꿀 뜨는 거요? 예, 벌 속에 있는 꿀 그거를 떠내는 겁니다. 우리가 벌을 털고 그 과정을 지금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구나. 네.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꿀 따러 가세. 오늘은 꿀벌들이 열심히 모아놓은 꿀을 채밀하는 날이에요. 농부님.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채밀이에요? 네. 요거를 열면 이렇게 벌이 있습니다. 지금 괜찮은 거예요? 예. 지금 벌한테 뿌리시는 게 뭐예요? 이게 훈연이라고 하는데 연기입니다. 이게 연기는 쑥을 말려서 한 겁니다. 진정이 돼요. 아하.
진정이 돼서 우리가 벌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우와, 벌통 안에 벌들이 엄청 많네요. 쑥을 말려 연기로 분사하면 일시적으로 벌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벌이 진정된 틈을 타서 채밀 작업을 진행합니다. 오오오오오, 우수수 떨어지는 거 봐. 와, 이렇게 벌 붙어있는 걸 털기 위해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아하, 와. 싹 털리죠? 네, 깨끗하게 이렇게 털리는 거 봐. 오늘 우리가 일찍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아침에는 벌들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 아침 일찍부터 채밀 작업을 진행하는 거라네요. 농부님. 네. 네, 이렇게 하시면서. 네. 이걸 뭐라 그래요? 방충복. 방충복을 입으셔도 쏘이시나요? 쏘이셨나요? 아, 예전에는 그 벌들이 방충복 속으로다가 어느 틈을 탔는지 들어와 갖고 쏘이고 그랬어요. 오.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입으면은 가끔은 쏘여도 안 쏘일 수는 없지만 덜 쏘이죠. 우리 농부님도 오랜 시간 양봉했어도 여전히 벌에 쏘이면 아프다고 합니다. 고통을 견디며 얻을 만큼 꿀은 달콤하다고 하는데요. 와, 꿀이다, 꿀. 가채미란 꿀맛은 어떨까요? 꿀맛일까요? 와, 와, 딱 적당하다. 딱 적당히 달달하고 넘김이, 목 넘김이 또 너무 좋은데요? 네네. 원래 꿀은 좀 텁텁한 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닿아서 그냥 술렁 넘어간다. 5월은 아카시나무의 꽃이 활짝 피는 계절. 네? 아카시아 아니에요. 아카시나무요. 아카시나무 꽃이 피며 벌들이 바빠지고 양봉 농부들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자, 이제 새참 먹으러 갑시다. 우와, 라면이다.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많이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네. 이야. 열심히 일한 후에 먹는 새참이야말로 와, 꿀맛 아니겠습니까? 아니, 꿀 뜬 후에 먹는 새참이라 꿀맛인가요? 아무튼 꿀맛 같은 새참 타임이네요. 네, 양봉업은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셨어요? 40년 전. 82년. 82년도예요? 우리 처남, 그러니까 저 큰오빠. 오빠로부터 내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 두 통을 받아갖고서는 450통까지 그거를 늙었어. 40년 넘게 양봉 외길을 걸었다는 반화병 농부. 모든 것들이 수작업이었고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지만 벌꿀과 함께하며 항상 행복했다고 합니다. 채밀한 꿀은 농부가 운영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옮겨지는데요. 농부님, 이곳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벌꿀을 농가에서 채취해갖고 이물질 다 여기서 제거를 하고 포장박스에 포장까지 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먼저 채밀한 꿀을 투입기에 넣고요. 골고루 섞이도록 교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진공 탱크에서 수분을 조절하고 삼중 거름망을 통해 벌의 날개나 다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답니다. 이게 알아서 무게가 측정되는 거예요? 예. 딱 좀 끊어지면 넣고, 빼고 넣고 또 누르고 누르고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깨끗하고 달달한 꿀이 완성됐네요. 보통 벌통 한 군에에서 2.4kg 무게의 꿀이 24병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벌들아, 진짜 고맙다. 이곳은 꿀 스틱 가공 작업장인데요. 꿀 소비 다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장치입니다. 설탕 대신 천연 벌꿀로 당분을 가미한 아이스크림도 있었는데요. 농부가 특허까지 출원한 기계라네요. 은은하게 꿀맛이 나고 우유랑 섞여서 더 맛있어요. 예. 소비도 많이 늘고 전연령층이 다 소비될 수 있는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명절 선물이나 고향 이제 사랑 답례품 그리고 결혼식이나 이제 돌잔치 이런 데 답례품으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꿀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집단 폐사하는 일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초제와 살충제의 무분별한 사용, 응애 등 해충 문제도 원인으로 꼽히지만 기후위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기후 변화로 돼 인해서 각종 그 병해충이 너무 심해 갖고 감당하기 엄청 어려워요. 사라진 꿀벌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과 환경 보호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기후 변화가 없어서 그래도 예전처럼 아카시아 꽃이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이나 북부지방에 시간차가 길어서 소득이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더욱 좋고요. 우리 아들이 대를 이어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저는 더 바람이 없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양봉 농가 분들도 소비를 촉진할 수 있게끔 많이 생각하고 이제 앞서서 이제 더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스틱 말고도 더 이제 벌꿀을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음성에서 달콤한 천연 벌꿀을 생산하고 벌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신나는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나랑 벌 보러 가자. 함께 꿀 털어 가자. 음성의 청정 대자연 속에서 벌들이 부지런히 꿀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꿀을 채밀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신나는 농부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의 식탁이 더욱 달콤해집니다. 국내 최초 보도 야시장 해양 미식 축제가 돌아왔다. 구룡포에서 즐기는 바다의 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름다운 구룡포 바다와 함께 즐기는 맛있는 축제. 행복이 몽글몽글 피어나는 마켓 피어나인으로 초대합니다. 바닷바람도 차지 않아서 걷기 좋은 계절. 드라마 동백꽃필 무렵 촬영지로 유명한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지금 구룡포에 와야 할 또 한 가지 이유가 생겼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룡포에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고 방파제 쪽에 야시장이 하나 생겼다는 것 같아요. 바닷가 쪽에 미식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쪽에 있네. 저것 말씀하세요. 벌써 전국으로 소문 쫙 퍼진 구룡포의 신상 핫플레이스 마켓 피어나인을 소개합니다. 방파제를 따라 펼쳐진 야시장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데요. 구룡포의 밤을 더 아름답게 해줄 축제의 거리입니다. 전국 최초의 방파제 야시장이고요. 야시장의 마켓, 그다음에 항구의 피어, 그다음에 구룡포의 굴을 포함한 구룡포에서 열리는 해양 최초 미식 축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서요. 올해 4월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금, 토, 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축제입니다. 마켓 피어나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포항의 맛을 보여주는 지역 마켓, 인기 푸드트럭이 함께하는 만선 마켓, 작가들의 핸드메이드 상품을 파는 예술 마켓, 그리고 자유롭게 먹고 즐기는 바비큐 존에는 싱싱한 해산물도 준비 완료! 아참! 축제에 공연도 빠질 수 없죠? 마켓 피어나인의 야심작은 바로 요 바비큐 존! 소시지부터 고동, 꽁치까지 싱싱한 해산물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어서 먹는 재미에 굽는 재미까지 두 배로 챙겨갈 수 있죠. 왜 그렇게 굽혔어요? 왜 이렇게 구웠어? 제가 잘못 구웠어요. 미안. 그래도 맛은 있다 그래도. 이번에는 백고동 한번 잡숴봐. 살살 돌려 속살을 빼내면 쫄깃한 그 맛 다들 아시죠? 맛있다. 소소해. 아, 어디서 파는 거예요? 아, 이거 백고동인데 백고동은
그쪽에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꼬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데서 판매해요. 포차에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저희는 지금 과메기로 유명한 꽁치, 꽁치구이하고 싱싱한 꽁치를 석쇠에 노릇노릇 구우면 지나가던 발길 다 잡는 맛. 앞바다에서 잡은 백고동. 쫄깃하고 감칠맛 일품인 백고동. 그리고 지금 딱 먹기 좋은 홍게까지. 이제 구룡포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관광객들 분한테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저희 꽁치를 구워서. 네. 다른 거는 백고동 같은 경우는 직접 구워주셔도 되고 필요하시면 제가 구워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게는 이게 지금 다 삶아진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됩니다. 하나 둘 조명이 켜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활기찬 부두 야시장. 구룡포 상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 상인들 대표로 나왔는데 근황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새우 요리가 있고 저는 한 7년 정도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김밥을 했는데 김밥 메뉴로 나왔어요. 없는 게 없는 마켓 피어나인에는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구룡포 동네 맛집부터 셀프 바비큐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캠핑하듯 직접 구워 먹는 재미까지 다 누리고 가셔야죠. 맛있다. 보시다시피 바닷바람도 솔솔 불고 숯불 이런 거 돼 있는 데는 많이 없는데 직접 구워 먹을 수 있고 되게 분위기 좋고 좋은 것 같아요. 포항에서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축제에 먹는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죠. 마켓 피어나인에는 볼거리, 즐길거리도 다양한데요. 포항의 작가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도 볼 수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과 놀거리도 마련되어 있답니다. 재밌어요. 즐거워요. 아는 사람 공연한다 해서 왔는데 먹을 것도 많고 날씨가 좋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바닷가에서 즐기는 다양한 맛. 해양 미식 축제답게 부두를 채운 푸드트럭에서 골라먹는 재미가 풍성하고요. 신나는 공연과 맛있는 음식, 좋은 사람들과의 이야기까지. 구룡포 부두 야시장 마켓 피어나인은 봄밤의 낭만이 가득. 아, 당장 달려가고 싶다. 이런 음식들은 어떠셨어요? 아, 되게 신선하고 여기서 직접 잡은 것들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고 날씨도 좋아서 가족들끼리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추천. 네, 추천. 진짜 아름다운 구룡포항에서 이런 맛있는 맛과 좋은 노래를 들으니까 참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낭만 가득한 부두야시장 구룡포 해양 미식 축제 놀러오세요. 집안에만 있기엔 아까운 날씨잖아요. 매주 금, 토, 일 저녁엔 구룡포 마켓 피어나인으로 나들이 어떠세요? 색다른 맛, 색다른 즐거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거리에 일본 교토시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 교토 민당 건물에서 큰 행사가 열립니다. 이곳은요, 일본 교토 대한민국 민당 본부가 있는 건물 앞입니다. 오늘 여기서 울산 사람이면서 조선 초기에 외교관으로서 큰 역할을 했던 이해 선생의 동상을 제막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막식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또 일본 손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온 80여 명의 이해 선생 후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해는 조선시대 대일본 외교관으로서 최초의 외교협약인 개해약조를 체결해서 외국의 침략을 막는 등 외교적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웃한 두 나라는
서로 협력할 때는 번영합니다. 협력하지 말고 싸울 때는 서로가 멸망합니다. 이해 선생님은 600년 전에 이미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외국에 납치된 쓰라림을 딛고 일어나서 한일 외교의 문을 열으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드디어 이해 선생의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 모양의 화강석 위에 이해 선생의 청동상을 올렸습니다. 한 손에 외교 문서를 들고 거친 바다를 바라보는 이해 선생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교도의 이해 선생 동상과 똑같은 동상이 현재 우리 국립외교원에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조 할아버지 이해 선생의 동상 제막식이 이렇게 많은 귀빈들이 함께한 가운데 거행하게 된 것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숙공 이해 선생은 2010년 외교부가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한 분으로서 한국 외교사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이번 제막식에 울산시장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동상이 서게 된 거 정말 민단 여러분의 정말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민단노 가타가타니 지천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전부 박수를 한번 다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충숙공 이해 선생님 동상을 이 유서 깊은 교토 지방 본부 민당 건물에 세우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아마 제일 동포분들도 무척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해 선생님은 저희들로 봐서는 외교관의 대선배가 되시는데 그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이곳 교토에 제일 동포들의 집결지인 민당 건물 부지에 동상 제막식을 거행하게 되어서 저희 오사카 총영사관으로서도 정말 기쁘고 영광스럽기까지 합니다. リゲさんの歴史的な偉大な功績ですとか、またこの除幕式が行われるということは日本と韓国の歴史的なこの結びつきの象徴だと思いますし、またこういう場にこういう催しが行われることが、また韓国と日本のさらなる友好関係を深めるまた一つの船出にスタート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여기교토에이해동상을세우는것은이해를사랑하는한일양국사람들에게는큰수건이었는데이제그소원을풀게됐습니다외교를통해서조선과일본의평화로운관계를추구했던이해선생은우리외교사의길이남을위인이며또우리울산의자랑이기도합니다이해의후손들이발길을옮긴곳은일본의전통정원으로유명한교토철룡사입니다그런데이철룡사는요이해선생의아들이자통신사였던이종실선생과굉장히관계가깊습니다어떤역사가숨어있는지한번들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이곳은촬영이금지된구역이라서요조심스럽게들여다보도록하겠습니다이해의후손들이철룡사법당을찾은이유는뭘까요이법당에는이해의아들이자통신사였던수사공이종실의위패가모셔져있습니다그통신사로파견돼서이종실공이일본으로가던중에대마도앞바다에서풍랑으로순직했는데그때세조임금이일본에도부탁을해서이사사치좀찾아보고시신이라도건지고또흔적이라도좀찾아달라고했는데일본에서이일을대단히중요하게생각하고그여러곳을찾아보고이렇게했는데결국찾아내지못했다고하는내용으로세조임금께국서를보냅니다그런데이국서내용에서부사이종실을위해서수륙대제를지나도록했다라고하는
그 이야기를 그 국서에 담았습니다. 그 수륙 대제가 거행된 곳이 바로 이 천룡사이고, 이 천룡사는 아직도 그 아름다운 정원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천룡사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종실의 위패를 모시고 있고, 후손들은 온양읍 고산리에 이종실을 모셨습니다. 이종실의 위패 앞에서 후손들은 이종실 어른께 큰 절을 올리며 나라를 위한 그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설공 할배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추모가 끝난 뒤에도 후손들은 선대 이종실의 희생을 생각하며 슬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도시 도요도미의 신사 바로 앞에 아픈 우리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곳은요, 임진왜란 때 도요도미 히데요시의 그 군사들이요, 조선인들의 코를 비워갖고 여기에 묻은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무덤 안에 12만이 넘는 조선인들의 코가 묻혀 있습니다. 코무덤이 아닌 귀무덤이라고 적힌 안내판을 보면 일본인들조차 자기 조상들의 잔인함을 숨기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인들의 코무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그저 무겁기만 합니다. 코무덤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나는 그 일본 올 때마다 이쪽에 구경을 왔는데, 이 사실상은 우리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비워가지고 묘를 만들어놨는 자체가 우리가 대성통곡을 해야 될 자리라. 한국에 있는 계시는 분이 코가 없대요. 코 없으면서 살고 계신대요. 옛날에 코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마을 귀퉁이에서 아무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조선인 코무덤. 일본을 이웃나라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들이 너무나 잔혹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인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는 또 다른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는 우리 문학사의 영원히 남을 시인 두 사람의 자취가 남아 있습니다. 이 시비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향수의 작가인 정지용 시인의 시비입니다. 그는 1920년대 이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며 문학의 꿈을 키웠습니다. 여기 또 한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의 시비입니다. 윤동주는 1942년 2월부터 1943년까지 이 대학에서 정지용 시인과 같은 영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그 이야기에 보면 여기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다녔으며 또 여기에서 얼마 떨어진 어디에 가서 그러면서 시를 생각하고 시를 썼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청춘의 그 참 꿈이 묻어 있는 이 캠퍼스에 그 시비를 세우게 된 거죠. 윤동주는 한글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45년 2월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7살에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낯선 일본의 대학교에 남아 있는 우리 시인의 발자취가 찾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사공 이종실 통신사의 경우나 또 통신사 이의 공의 경우나 두 분 다 외교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임진왜란도 겪었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는 국치의 시대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일본과
멀어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가까워질 수도 없는 이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일본을 좀 더 이해하면서 일본을 이기고 또 일본과의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또 가질 수 있도록 민간 차원에서 서로 또 교류를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한국과 일본은 화해와 반목 속에서 여전히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 외교를 통해서 조선과 일본 간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이해 선생의 지혜와 용기가 지금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요? 100세 시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 늘고 있다. 취미생활은 물론 친목 도모는 덤으로 챙길 수 있는 시니어 스포츠를 찾는 사람들. 늘 청춘을 외치는 어르신들을 만나러 지금 같이 떠나보시죠. 사람 살기 좋은 곳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곳 경북 상주. 산책로는 물론이고 운동하기 좋은 곳도 많아 스포츠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요즘은 강변을 중심으로 e스포츠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뭐 계세요? 파카 콜포츠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에서 시작된 파크 골프. 푸른 공원에서 나무로 된 클럽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렇게 불리게 되었는데요. 현재 상주에서도 시니어들 사이에 인기 만점입니다. 한 클럽이 5-60명 정도 되고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등록된 인원이고 등록하지 않고 공을 치시는 분들도 한 2-300명 되고 약 1,000명이 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즐기기 위해 복장부터 살펴볼까요? 자외선 차단은 필수 중에 필수. 손은 다치지 않게 장갑을 끼고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럽과 공을 준비하면 끝. 약 한 86cm 정도 되는 한 채입니다. 한 개로 무게는 약 600g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 골프 공은 6cm 전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와 다르게 골프채가 많이 필요하지 않고 파크 골프장 이용비도 저렴해 그야말로 매력 만점 스포츠입니다. 나이스!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어울려서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거,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나이 든 사람들은 과격한 운동이 아니고 잔디밭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한번 쳐고 또 즐겁게 이야기해가면서 가가지고 또 쳐고. 예, 그렇게 제일 좋습니다. 티에서 홀컵까지 거리는 100m가 채 안 되고 일반적으로 9번 홀 이하로 있어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 그럼 규칙은 골프랑 똑같을까요? 쇼트홀, 파3부터 롱홀, 파5까지 한 자루로 다 처리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그 규칙은 티박스에서 치는 거는 일반 골프와 마찬가지고 파3 같은 경우에 세 번 만에 홀에 들어가는 규정타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가 복잡하지 않아 가볍게 즐길 수 있지만 승부욕만큼은 변함없습니다. 특히 도심지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 따라 조성되어 있어 접근성도 극대화된 스포츠죠. 다리가 건강해지고 심폐활량이 좋아지는 것 같고 하여튼 여기만 나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재밌어요. 이거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여가 선용도 하고 병원에도 안 가요. 한 번도 안 갔으나 병원에. 예. 이거 치는 바람에. 근육이라든가 이런 데 무리는 안 가고 아주 뭐 60대 이상들이 치기에는 아주 좋고 경제적으로도 뭐 비용이 많이 안 되니까 일반 골프가 되면 아주 좋습니다. 상주에는 파크골프 동호회가 많은 만큼 동호회마다 특색 또한 다양한데요. 미니대회를 통해 동호회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색다른 묘미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너무 좋죠. 항상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좋아요. 기분이 참 대기입니다. 파크골프 화이팅!
최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은퇴 후 무엇을 하며 지낼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고민을 운동을 통해 풀어가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전거 한 바퀴 타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어르신도 그중 한 분인데요. 여전히 마음은 젊고 사람들을 만나며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어르신. 그래서 여전히 청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함으로써 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운동하는 동호인들끼리 만나면은 서로 또 반갑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즐거운 생활이 되지 않나. 젊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야외에서 즐기는 스포츠도 좋지만 실내 스포츠 중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종목도 있습니다. 작은 라켓에 공을 치는 모습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데 좀 달라 보이죠? 와, 안녕하세요. 라디오를 배우러 오셨어요. 탁구에서 파생된 스포츠 중 하나인 라지볼. 탁구의 운동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니어층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게 변형된 운동인데요. 스포츠 이전에 치료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신경과 재활의학과에서 환자들 치료 목적으로 개발하고 협업을 한 것이 라지볼입니다. 실버 세대들이 건강을 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그 손쉬운 운동입니다. 보기에는 일반 탁구와 비슷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라지볼. 네트 높이는 더 높지만 탁구대 규격은 같고요. 공의 크기는 물론 색깔도 정해져 있는데요. 거기다 라켓에 붙여있는 러버 종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라지볼은 크기가 44mm에 무게가 2.2g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출라바는 회전을 감소시키면서 스피터가 조금 나게 그렇게 만들어놓는 러버입니다. 그로 인해 눈에도 잘 띄고 속도도 일반 공에 비해서 느립니다. 선명한 색깔과 큰 공을 사용해 공은 더 잘 보이게 만들고 네트를 높여 공의 속도는 줄였는데요. 덕분에 더 오랫동안 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라지볼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런 운동 스포츠가 없어요. 이렇게 젊어져요. 제 나이 80살인데 한 65세 같죠? 네. 내 얼굴 봐봐요. 그런 것 같은데요? 나는 아주 재밌어요. 탁구 치는 것이. 최고로 재밌어요. 그럼 막강 실력을 자랑하는 에이스들의 경기 한번 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상주 최강 라지볼 결승전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득점 이어집니다. 나이를 무색해하는 랠리가 이어지고 관중석도 즐거움이 넘치는데요.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결승 득점에 성공합니다. 기존 탁구를 치시는 분들도 많이 라지볼로 오시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 동호회 및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작은 변화를 통해 큰 효과를 내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즐거운 마음, 함께라서 더 행복한 운동. 여러분도 젊은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I would live in the life, things were just the way they should be.